독역 요지 오늘은 그 여섯 번째부터 보시지요. 유괄 유통이라. 유자는 남길 유자고 동자는 항상 이게 변동, 변화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일획기동의 전괴수변고로 성인지 참효사의 기 승강 왕래지경이 개취본상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일획기동의 이게 이제 이 기동이라고 할때 동자는 변할 변자로 볼수 있어요. 변효. 어저께 우리 점을 칠때세 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옆에 제가 점을 찍어 놨잖아요. 그게 동효예요. 여기 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획이 이미 동함에 그 일획괴가 변괴가 되매 전괴수변고 이구 하나가 바뀌면 전체의 괴가 따라서 변화돼요. 다른 괴가 돼버리잖아요. 고로 성인지 참 효사에 성인께서 효사를 지으실 적에 기 승강 왕래지의 정이 그 승강 오르내리락 가고 오고 그런 실정이 개취변상이라. 다그 변상에서 취했어요. 지역이 고정불변이라면 지역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변상이란 말이죠. 연이나, 좀 토를 이렇게 다르세요. 연이나, 쾌주지효에 우위지 미육이 소동하야 불축기변하고, 이 전용 추이지 본상하야 이명 차획지 위괴주하니, 차우 일례하라. 그렇지만은 괴주지효에 그 괴의 주효가 있지요. 오늘 예를 든다면 이 화택규니까 화의 주효는 뭐예요? 가운데 있는 중효예요, 그죠? 택자는 그 상효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택이 되는 거고 가운데 비었기 때문에 불괴가 되는 거니까 그 주효는 그런 거예요. 주효에 우위지류기 소동하여 또그 동하는 발을 남겨두어서 불축기변하고 그 변화함을 쫓아가지 않고 이 전용 추이지 본상하여 오로지 추이의 본상을 써서 이명 차획지 위괴주하니 이 차획지 이 괴가 요 획이 그 괴의 추가됨을 밝혔으니 차후 일례하라. 이것이 또그한 예가 된다. 예를 보시면 여사 부이지 왕삼성명과 비구오지 왕룡삼축은 개 소위 유동이 명주야라. 예를 든다면 삭괴가 뭐지요? 지수사지요? 위에는 직괴고 밑에는 숙괴예요. 삭괴 구이효에 보면은 왕삼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께서 삼성명, 하루에 세 가지 큰 정도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삭괴 구이효는 어디서 왔냐면 취, 자, 복, 박, 매지상이야. 거기 삼이라는 말하고 왕이라는 말하고 이런 말들이 어디서 왔냐면 복괴. 아까는 지수사인데 복괴는 지뢰복이고 박괴는 산지방이에요. 거기서 상을 취해 와가지고 거기에 실제는 그 뭐를 남겨놨다 했지 아까? 그동 변화하는 것을 남겨놨다 했어요. 또 비괴 수집이에요. 비구호효에도 왕룡삼부라고 해서 거기 왕이 나오고 석삼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 얘가 역취복박상이다. 복괴와 박괴에서 그걸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개소위 유동이 명주하라. 다 유통, 움직이는 것을 남겨두면서 주체가 되는 그 주효를
밝힌 것이 된다. 우여 겸 구삼지 유종과 또 겸괴 구삼효의 유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예, 그 군자 유종이라서 유종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간괴에서 종을 취해왔고, 예 구삼이 유예는 예괴가 있는데 예괴에 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유예라는 것은 유차이 성례라. 이로 말미암아서 예괴가 되는 이유가 된다. 그것들은 개 불치 효변지 상례라. 그것은 효가 변화하는 상을 취하지 않은 예가 된다 이거죠. 약 차류 필 고래 섭법 본연고로 주공 찬사 여차야니 개이 서가 기우 차괴하고 우우 차효면 즉 신명소지 정령제차라. 고로 점지이 차획이요 불부고변야라. 만약에 이러한 류들을 본다면 반드시 옛날 섭법 본연에서 온 거래요. 옛날 점치는 그 본래의 법에서 왔지만 고로 왔기 때문에 주공이 이 찬사 효사를 붙일 때 이와 같이 달았을 뿐이니 개 서가 대개 점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기우 차괴하고 이미 이 괴를 뽑아서 만나고 우우 차효면 또 이 효를 만난다면 신명소지 정령제차라. 신명이 가르치는 바가 정령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점지이 차획이요 이 획으로서 점을 쳤고 불보 고변나라. 그런 때는 또 변화를 살피지 않았다. 이 수역이 정말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어느 자리는 편을 찾아가서 그걸 풀이하고 어느 자리는 정말 여기처럼 신명소지 정령제체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변화한 쪽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 개취역이 사실은 어려운 글인 거지요.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것은 주역이라는 글이 어떤 글인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결본이에요. 이 결본할 때 결자는 빠뜨릴 결자, 빼놓을 결자예요. 큰 본을 빼놓을 수 있다. 성인 기 위지 파성하고 성인께서 이미 파성 그 성 속성을 이렇게 전파 펼쳐놓고 우공학자 정집 성기코 부지 변통이라. 또 그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성질과 그것만을 집착하고 변통할 줄을 모를까봐 걱정이 되셔서 혹어 육효지 내에 혹은 육효 그 내에 기 일리효지사엔 결기 본성이 불필 거론하시니 그 초효와 이효의 그 효사에는 그 본성을 빠뜨린 채 그거를 불필 거론 그 거론하지 않으셨어. 꼭 그거를 거론하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실차 일리효의 미상무 본성 본성기야라. 그렇지만은 그거를 딱 말로 드러내서 말로 쓰시진 않았지만 그 실제는 이 초효 이효에 일찍이 성기의 근본을 두지 않은 적이 없대. 그래서 주역은 겉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 따져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 둔 지뢰 둔지 둔 그죠? 지뢰 둔이죠? 둔 육사효의 불원 둔과 그 육사효에는 둔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어. 또 몽 산수몽 몽괴 육삼효엔 또 불원 몽 몽이라는 그자를 쓰지 않고 또 추천수 숙괴 상륙회에서는 수를 말하지 않고 송괴에서 송육삼효의 송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예가 되는데 실제는 그 속에 송이 들어있고 수가 들어있고 몽이 들어있고 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뿐이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는 용졸. 또 이게 저런 데에도 나오지요. 사람 관인법에서 사람을 보는 법에서 그 사람이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하는 쪽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 안 하고 소홀한 그 자리를 보면서 그 사람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역에서도 혼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소홀히 여길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이렇게 설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역이. 보세요. 역사, 물상, 무불교합이라. 연이나 유시호, 취상, 협의하여, 용물, 분핍하여, 유약, 졸삽이, 과능자하니, 차, 정, 대교지, 소유하라. 역사엔, 이 말, 이 주역의 그 단사도 있고, 효사도 있고, 이런 그 말 중에는, 물상 무불교합이라. 저런 사물과 그 형상이 교묘하게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 탁탁 다 맞췄어. 그러나, 유시호 취상 협의하여. 때로는 그 상을 취하는데 협의, 상을 좁은 부분에서 상을 취해서. 그래서 용물 분핍하여 그 물체를 쓰는데 아주 분핍하게. 그러니까 혼이 알 수 있는 부분 갖고 설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런 구석쟁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약 졸삽이 관응자니, 그래서 마치 졸렬하고 삽자는 꺼끌꺼끌한 삽자지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 꺼끌꺼끌한 거칠은 그거 졸렬하고 삽대면서 관응자 능한 이가 적은 것 같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차정 대교지 소유라. 이것이 정희 큰 교묘 크라치 아니 너무너무 교묘한 것이 거기에 붙어있는 바다예요. 이 자리는 사실 중용 저 뒤에 28장 29장에 가면은 거기 보면 소덕천류 대덕돈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소독 천류 자리를 가지고 주역에다 붙인 자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큰 원줄기를 추리는 경우도 있지만 잔뿌리를 추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 가냐면 마치 삼을 캘 때 저런 인삼을 캘 때는 원줄기만 딱 뽑으면 되는데 산삼을 캘 때는 잔뿌리 하나하나 다 챙기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실제로 산삼의 효과는 그 잔뿌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역의 위치도 왕수대기만 챙길 부분도 있지만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챙길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대교약졸이라는 그 노자의 논법인 거지요. 너무나 교묘한 것은 졸렬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치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다 아시는 말이겠지만 대도문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썼던 말, 대도문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그분 정치도 끝났다니, 대도문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김중필 그분은 청풍명호라고 맨날 썼고. 그게 참, 이게 이제 노자에 나오는 문법이에요. 대교약졸. 너무나 교묘한 것은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 같다. 그치요? 그런 논법을 쓰잖아요. 그 다음 갈게요. 개, 이, 서가, 잡서, 만사에, 안듯, 매개, 교합, 만상이리요. 왜냐하면 이 서가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잡서만사에 여러 가지 온갖 걸 가지고 점을 쳐 만 가지를 가지고 점을 칠 적에
안듯 매괴 교합 만상이. 어떻게 매번 만상에 아주 교묘하게 탁탁 합칠 수 있겠냐요. 그러니까 잔뿌리 하나만 걸쳐도 때로는 그게 대교약술처럼 그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요.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필기 취상지법은 위곡주비하여 무법불구 이후에 방카이 전민육나라. 반드시 그 취상지법, 상을 취하는 법칙은 위곡주비하여. 여기 위곡이 또 나오네. 그죠? 위곡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파주시로 말하면 파주에 이 도로를 말하면 중앙대로하고 저기라고 큰 길 몇 개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골목골목마다 길이 있잖아요. 그 골목골목마다 길이 막힘이 없이 트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위곡이에요. 사실은. 위곡 주비하여. 그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 혈관이 여기 잔혈관까지 전부 막히는 거에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거 다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곡 주비하여 무법 불구 이후에 법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게 한 뒤에야 방가이 전민육여라 바야흐로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내세울 수가 있었다 이거죠. 고로 그래서 성인이 혹 사기 평탄 교합짐을 하시고 이 별 구 졸렬지 상하여 용찬 궐사하시니 계속 이 시설에 하라. 그러다 보니까 성인께서 주역 64회 384효에 효사를 붙이고 괴사를 붙일 때에 혹은 사기 평탄 교합짐을 하고 그 평탄하고 교묘하게 합치되는 그런 물체들을 버리고 별도로 졸렬한 상을 구해서 용찬 걸사하시니 거기다가 효사를 붙이고 괴사를 붙이셨으니 계속이 시설해라. 그것이 다 점치는 용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인은 성인용, 중인은 중인용 이런 거예요. 성인은 성인들을 쓸 바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들을 쓸 바가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주역이. 그 예를 보면 둔지 6위에 구취감남이배태녀이 위지훈구하고 거기에서 감은 남자로 그 다음에 태의 여자로 감은 뭐지요? 감중년이니까 중남 태연이니까 이거는 태상절이니까 소녀 그죠? 중남과 소녀로 짝꿍을 이루어져가지고 위지혼부다 이렇게 했던 말이죠. 어떻게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엮어가지고 혼이랄 짝꿍이다 라고 부여하는 점도 있고 꾸밀 빗자 빗괴 비지 육사회는 구취 석 진대하여 입에 금이 위지 훈구하시니 그 빗괴는 이 꾸민다는 빗괴인데 거기에서 참으로 그 진괴의 큰 거 그러니까 대장이죠 대장괴 상 그 진 거기서 취해가지고 입괴 이 빗괴의 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취해가지고 훈구라고 말을 하셨으니. 거기 보면은 구이 노부 배 중녀 이게 늙은 남자가 둘째 딸을 짝꿍으로 드린다라는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용례가 즉 소이 용졸려라 바로 그게 졸려라고 쓰는 용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산 선생이 아주 깊이 주역을 본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지 육삼 이 가인 위유 양족 동인지 상하여 이 강제 택상으로 위 이섭 태천하시니 역소이 용졸려라. 또 이괴 발글이 있죠. 이괴 육삼위에는 또 가인괴에서 양족 다리가 두 개 달렸다는 그것과
동인의 그 단전을 취해서 동인께 단전에 있는 강제 택상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섭대천이라고 풀었다 이거죠. 그런 용례가 바로 여기 있었던 용조의 용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주역을 읽어나갈 때 이런 자리를 이렇게 풀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대산스님이 풀이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분은 이렇게 풀으셨어. 우리는 저는 이건 못 풀어요.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점게 풀이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역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다음에 볼 때. 이건 쉽지 않은 자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무엇을 추려낼 수 있냐면, 쌍, 이게, 소라고 읽어야죠? 소. 네, 쌍소. 과실. 네. 이 쌍소라는 것은, 쌍소는 대개 64괘가 4괘, 윗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4괘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윗괘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추리는 그런 방법이겠죠? 괘유 이모자에. 이모라는 말 아시겠죠, 이제. 이 괴는 두 어머니가 계셔. 그게 뭐냐면, 거기 단글씨를 보시면, 불자, 비태자, 계유, 이모라. 그, 빛괴와 택괴로 부터하지 않은 것은 다 두 어머니가 있대. 그,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뭔가. 기, 괴사, 필, 쌍소, 기분이, 양저, 기상하고, 그 괴사들은 반드시 그 쌍으로 그 근본, 두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서 양저, 기상. 두 갈래로 그 상을 이렇게 드러내놨어. 이분 각 일꾼이니까. 되게 무슨 얘기냐면, 이 64개를 보면은,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 네 개에 대한 상을 드러내놓고, 몇 개에 대한 상을 드러내서, 그 다음에, 아, 이건 이렇기 때문에 뭐하다.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64개가. 근데 그것도 딱 잘라가지고, 하나만 딱 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단전에 보면은, 꼭 단에서 풀 적에, 이것은 네 개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몇 개에 대한 얘기라고 풀이를 이렇게 해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 예예요. 기, 효사질. 그렇다면 그 효사에 있어서는 우, 집, 집괴하야. 여기 집괴가 나오고 본괴가 나오는데 이 집괴는 동효가 나왔을 때 그 동효가 집괴로 간다는 거. 사실은 음효가 집괴가 나오면 집괴에 가면은 양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예요. 집괴자는 변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효사에서는 또 그 집괴, 변괴를 가지고서 쌍수 기본, 그 근본을 쌍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다. 그러면서 주합이산이 그거를 합해가지고 효사를 붙였으니, 약시자는 이와 같이 한 것은 명, 역지, 위도, 불, 외호, 추이하라. 주역의 도라는 것이 추이에서 벗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밝힌 거네. 그러니까 여기 밀추자 옮길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사세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주역이 64괘인데 64괘에 초효, 2효, 3효, 4효라는 것은 전체의 상황에서 추이를 추적해가는 거잖아요. 그게 추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예를 보면은 여 이지 괴사 기운 관 이제 자 관대지 상냐리. 이 턱 이자 이괴의 그 괴사에 보면 거기에 말하기를 관 이제 턱을 보는 사람이 자 관대지 상. 그 분명히 턱 이자 이괴 말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볼관자 관, 아, 관이, 이게 이 턱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턱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은 자관 내지상.
본다는 데서부터 그 뜻을 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상을 삼은 것이니, 기운 자구구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입계에 보면은 자구구실이라는 말은 자임내니 상여라. 임궤로부터 그 상을 취한 거다. 여기 보면 잔글씨로 이지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임궤의 집행님인데 임궤의 이효가 위로 올라가서 입궤로 된 거거든요. 우여 건지 소축할, 이건 이제 건궤에서 소축궤로 간다는 건 뭐예요? 소축은 풍천소축이지요. 그지요? 건궤는 쌍천인 거고, 그죠? 상건, 하건이니까. 우여 건지 소축할, 건궤에서 소축궤로 직궤가 변화될 때에 혹약지은이라고 했어요. 혹은 뛰기도 하고, 혹은 연못에 있다라고 했는데, 뛸 약자는 천풍구 국궤에서 온 거고,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주자가 궤변을 건곤에서 차지 않고 여러 가지서 궤변을 취할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풍천소축이 천풍구가 되냐, 이게 도전께 이게 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따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연, 그 연못 연자는 자쾌래라. 쾌띠에서 왔어요. 태천쾌에서 왔고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곤지예활. 곤궤에서 옛궤로 직궤가 되면은 관랑부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주머니 낭자, 낭자는 지뢰복 복궤에서 왔고, 뇌지의 예, 예. 지뢰 복이잖아요, 복은. 지뢰복. 예. 그리고 괄자는 묶을 괄자, 괄자는 자 방내라, 밖에서 온 거예요. 산지박? 네, 산지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를 딱 추리면 뭐냐면 이 지역의 64개는 4개와 4개가 있는데 4개에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4개에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봤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궤가 생겨갖고 변효가 생겼을 때는 그 직궤에서도 직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을 따오고. 근데 점을 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궤를 뽑았을 때 딱 요 궤에서만 그 의미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동요가 있으면 동요 거기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의미를 취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이제 열 번째 거 하나만 더 보겠지요. 시발 첫편이에요. 이 현자는 나타낼 현자예요. 중첩적으로 나타낸 자리도 있단 말이지. 차괴 피괴 기물상 상동자는 기주사 혹 처병 전문하야 이현기상이라. 이 괴와 저 괴가 그 물상이, 물체의 형상이 상동자는 서로 비슷한 것은 기주사, 그 점풀이하는 그 점사가 혹은 처병 전문하여 앞에 썼던 그 글을 중첩해서 써가지고 이현기상이라 그 형상을 드러낸 자리도 있다 이거지. 약시자는 명재괴 재효에 범, 구, 차, 물상자는 기점, 가동량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이 괴와 여러 괴와 여러 휴에서 일반적으로 이 물상을 갖춘 것은 그 점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여 소축지상과 소과지 유구에 다 소축, 소과, 작을 소자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운, 밀운, 불우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만 빽빽하게 끼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비는 안 온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밀운, 불우라는 말은 이게 두 괴가 개, 위손, 위태이 손이 되고 태가 되면서 불성 감우야라. 감궤의 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감중년이 되면 비가 되는데 태상절이 돼서 비가 안 되고 소나절이 돼서 비가 안 되는 그렇게 된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 소축상구와 소축계상구와 귀매유고의 유고와 중북계 육사위에 다 뭐라고 말했냐면 월기망자. 이 기망, 이 거의 기자가 있고 이미 기자가 있댔지요. 월기망이라는 말은 열 나흔 날을 기망이라 하고 이미 기자는 열 여섯 낸 날을 기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임술지추 기망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기자를 써서 열 여섯 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세 개에는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월기망자라고 써 있단 말이지. 그 이 세 삼괘 괘 감 월집이요 다 이 감괘의 달의 위치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4,5,6,9 자리가 달 자리에. 또 태결 미영이 이 태괘는 결 미영 가득 찰 영자니까 가득 찬 것이 결함이 돼서 아직 가득 차지 못해서 기호지어 거느냐라. 거의 건괘의 완벽한 원이 되는 데에 이를 뿐이지 아직 보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기자 보름달 망자 기망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좀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용례는 내용이 같으면 그 글귀도 같게 표현한 자리가 있다. 이거 주역이에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그 글자 한자 한자가 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상황이 다르고 그 처신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맥락이 있을 때는 같은 글자를 쓴 자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우리 유괄부터지요. 문점 읽을게요. 유괄유동이라 일회 기동에 천괘수변고로 성인지 참효사의 기승강왕내지정이 괘시편선이란 연이라 괘주지효의 부위지류기소동사야 불초기변하고 이전용추이지분상하야 이명차획지위괘주하님 차우일예야람 여사구이지 왕삼성명과 비구지 왕용삼구는 개소위유동이 명주야람 우여겸구삼지유종과 예구사지 유예는 개불치 교변지상자야람 약차류의 필코래서법분연구로 주공이 찬사여차야님 개이서가의 기우착괴하고 우우차효즉 신명소지 정령제차고로 첨지차회기요 불부고변야람 칠갈철본이니 성인이 기비지파성하시고 우공합제 정집성기코 부지변통일세 고로혹어유교지내에
길리 효지사엔 결기 본성이 불필 거론하시니 기실은 자일이효에 이상도 본성기야람 여둔 육사 불온 둔과 홍육삼의 불온 몽과 수상육의 불온 수와 송육삼의 불온 송지류이 시야람 발알 용조리람 역사 물상부 불교합이랍 연이나 유시호 취상협의하야 육물군피파야 유약졸사비 가능자니 자정태교지소우야람 개이서가의 잡서만사에 안득 맥배 교합만상이리요 필기취상지법은 위곡주비하야 무법불고이후에 방타이전비뉴냐람 고로성인이 혹사기 평탄교합지물하시고 이별구조열지상하야 용찬궐사하시님 개소이시설에야람 둔지유기에 구취탐남이대태녀이 이리혼구하고 비지육사에 구취석태진하야 구취석 이 석이 아니라 착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빌릴 착자로 그죠? 구취차 진대하야 이백금리 이지훈구하시니 즉소이 용졸야람 이지육삼에 이가인 위유양족 동인지단하얌 이강제택성으로 위이석대천하시님 역소이용졸야람 구알상소람 괴유이모자의 기괴살필상소기보니 양적이상하고 기효사즉부집집괴하야 상소기보니 주합이사님 약시자는 명역지비도이 불외호추이야람 여이지괴사 기운환이제 자관내지성년인 기운자구구실자는 자임내지성야람 우여건지수축개왈고약재연이라님 야근자구내야오 여는자쾌래야람 곤지예왈관랑무구라님 나는 자복내야오 과른
자팡내야람 시발첩편이란 자괴비괴기물상상동자는 기추사의혹처병전문하야 이현기상이라 약시자는 명체괴제효의 범구차물상자는 기점가동하니 여수축지단과 소화지유고에 개운비론부루자는 이괴개이손위태이 불성가무야옴 수축상구와 김해유고와 중부육사의 개운 월기망자는 삼괴의 개가몰지위요 대결이영이 기호지여 건원냐니람.